다음은 미국의 한 유명 여배우의 대표작입니다.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7년 만에 외출, 뜨거운 것이 좋아. 앤디 워홀 작품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이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니콜 키드먼. 자기 좋아하는 사람 적었네요. 안젤리나 졸리. 한국어가 하나도 안 써있네요. 자기 이름만 한국어입니다. 세바스찬. 예. 자, 한국어를 혹시 할 줄 아나요? 할 줄 몰라요. 아니, 한국어를 할 줄 아나요? 그랬더니 할 줄 몰라요. 그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 어디에서 왔어요? 칠레에서 왔어요. 한국어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온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예. 1년? 예. 5개월 정도? 1년 5개월? 네. 야. 왜 왔어요? 제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셔요? 네. 그럼 아버지 따라서? 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여기 계신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아니, 세바스찬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전에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에 가도 되는데 굳이 왜 신송고등학교를 왔나요? 예. 한국말을 연습하고 싶어서요. 네.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서? Why?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예. 한국말이 좋아요. 한국말이 좋아요? 오, 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예, 수업이 어려운데 열심히 해서 예,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딴 거 뭐가 유명해요, 칠레는? 웨스턴 아일랜드? 웨스턴 아일랜드. 예, 모아이. 아세요? 네, 몰라요. 나 그거 모르는데? 제주도 비슷해요. 아, 그 섬이 유명해요? 네. 오, beautiful? Yeah. 네, 알겠습니다. 여기 학생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아까 망라했던 연예인 중에서는 어떤 분이 그런 스타일일까요? 저는 카라 니콜. 니콜이 이런 여인상인가요? 좀 저는 깜찍깜찍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까다롭네요. 네? 까다로워요, 여자 보는 눈이. 그러니까요. 박은영 아나운서는 어때요? 네. 아, 충분히 아름다우신데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정말 제가 제가 니콜보다 못한 게 뭐죠? 박은영 아나운서도 되게 아름다우신데 저는 이지혜 아나운서가 뭐 이렇게 매력. 저도 이창훈 학생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났어요. 아, 화나신 건 죄송한데 그래도 박은영 아나운서보다 이지 아나운서가 알겠습니다. 사실은 알겠다고요. 몇 분을 하세요?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요, 오늘 이후로 당장 지워질 것 같은데요. 내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 돼야 할 텐데. 예. 네. 정답 발표하면 재빨리 나가주세요. 정답은 마릴린 먼로입니다. 다음은 어느 곳에 대한 설명일까요? 1903년 6월에 건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등대가 있는 섬.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의 요충지. 사주에 의해 연결된 두 개의 섬이 양쪽으로 뻗은 꼬리와 같아 이름 지어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자, 이 섬은 어디라고 적었습니까?
월미도요. 월미도 여기 좋죠. 놀이동산도 있지 뭐 회 먹을 때도 많지 볼거리도 많잖아요. 네. 네? 아는 섬이요. 밑자가 들어가는 게요. 월미도밖에 없어 찍었는데요. 네. 여지없이 틀렸어요. 여지없이. 아니 근데 아까 문제 중에 올해 1월에 개방됐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월미도 올해 1월에 개방됐어요? 그래도 뭐라도 써야죠. 아, 뭐라도 써야 된다. 뭐 골든벨에서 뭐라도 써야 돼서 썼는데 그럼 뭐라도 할 얘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힘들게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나가셔가지고 일하시는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아버지께서 힘든 일을 하시는군요. 네, 힘든 일 하셔요. 쉽게 말해서 막노동이죠 뭐. 아,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네, 새벽 5시쯤에 학교가 제가 학교를 오는데 한 6시에 일어나서 오는데요. 네. 그 전에 본 적이 없어요. 네. 아이고, 그 힘드시겠는데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문제지만 결국에 늙으면은 골병 드는 거죠. 야, 그 씁쓸하겠는데요. 아버지 그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은 언제부터 그 일하신 거예요? 제가 날 때부터요. 태어날 때부터요? 네. 평생 하는 거죠, 뭐. 야, 그런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자주 못 뵙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사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죠.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해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어떻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다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가 계셔요. 저한테 뭘 하라 이런 말도 안 하시고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시는 게요. 열심히 안 사면 나같이 산다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절대로 열심히 살라고만 하셔요. 너 열심히 안 살면 아버지처럼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열심히 해라. 네. 그리고 저희 경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효자는요, 다른 게 효자가 아니라요. 부모님보다 조금만 더 잘 살면 효자래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TV 나오는데 한번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해야죠. 정답은 팔미도입니다. 오늘 인천 신송고등학교에 주어진 골든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역사에 대한 책 행성 이야기입니다. 행성을 뜻하는 영어 플래닛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이것이라는 뜻의 플라네타이에서 왔습니다. 행성을 순 우리말로 표현할 때에도 쓰이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답 들어주세요. 엄지공주 박은영 포에버. 와. 야 이거 보니까 이거 박은영 아나운서 기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엄지공주 작단 얘기잖아요. 아 근데 작은 스타일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귀엽고 깜찍하고. 네, 오목조목 코도 작고 네. 얼굴도 작고. 오밀조밀 네.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스타일. 아 조금요? 네? 저는 한데. 공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엄지공주 우리 박은영 아나운서. 그 민경태 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박은영 아나운서네요. 어머. 아 잠깐 고민하는데요. 왜 바로 대답을 못하죠? 왜 고민하죠? 아이 좋긴 한데요. 저기 김태희가 있어가지고. 아 또 거기도 엄지공주네요. 네. 그래가지고. 둘이 거의 근데 김태희가 좀 또 밀리네. 정답은 떠돌입니다. 다음은 동화 괭이 부리말 아이들 중 일부입니다. 저기 저 골목 너머로 보이잖아. 집 다 허물고 산까지 죄 깎아놨잖아. 이제 저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저곳에서 새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겨울을 날지 몰라. 작가가 인천 만석동에 살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이 작품에서 도시 외곽 고지대의 빈민층 거주지역을 뜻하는 저곳은 어디일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